1번입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인가?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The virgin will be with child and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they will call him Emmanuel, which means God with us.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시다. 2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예수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She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자, 3번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예물이 아닌 것은 방금 물약, 몰약, 유향. 물약이죠, 물약.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On coming to the house, they saw the child with his mother Mary, and they bowed down and worshipped him. Then they opened their treasures and presented him with gifts of gold and of incense and of myrrh. myrrh라는 게 이게 몰약입니다. 이게 myrrh. 몰약. 몰약이라고 돼 있죠. myrrh. 몰약이란 어떤 식물인가? 히브리 명은 myrrh, 그리스 명은 무라 한다. 어원은 아랍어의 mur, 즉 몹시 쓰다라는 뜻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 이 식물은 아라비아, 이디오피아, 소말리아 등 동부 아프리카 해안이 원산지로서 대개는 암석지대나 석회암의 구릉지대에서 자라는 관목이다. 굵고 단단한 가지와 가시가 있으며 잎은 세 장이 포기엽을 이루며 열매는 타원형으로 자두처럼 생겼다. 그렇죠. 같은 겁니다. 몰약. 몰약. 황금, 몰약, 유향. 4번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는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죠.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5번입니다. 무엇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죠. Repent. 회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6번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소리치는 자에서, 소리치는 자가 아니죠. 외치는 자죠. 틀린 말씀 2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해서 틀린 말씀은 마태복음 3장 3절이죠. 소리치는 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엇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이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Jesus went throughout Galilee teaching in their synagogues, preaching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and healing every disease and sickness among the people. 그죠? Preaching, healing, 가르치고, teaching, preaching, healing,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8번입니다. 무엇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게 뭡니까? 의에 줄이고죠. 의에 줄이고. 5장 6절입니다.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Righteousness, for they will be filled. 배부를 거야. 의죠, 의. Righteousness. 의에 배고프고 목마른 자는 팔복에 속하지 않는 것은 구분 문제입니다. 무엇입니까? 분명히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사랑을 베푸는 자, 온유한 자. 답이 두 개네, 여기는. 사랑을 베푸는 자입니다. 4번 5장 3절로 12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죠? 사랑을 베푸는 자가 없는 겁니다. 10번 문제. 너희는 무엇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 괄호 안에 들어갈 말씀은 무엇입니까? 4번이죠.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A city on a hill cannot be hidden. 숨겨질 수 없다. 11번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팔복의 순서 중에 맞는 것은 뭡니까? 좀 전에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을 베푸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의를 위한 핍박을 받는 자.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다 그랬죠. 화평, peacemaker. 긍휼, merciful. 1번입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무엇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심입니다. 완전하심이 아니고 온전하심입니다. 영어로는 perfect인데 한글로는 온전하심입니다. 대부분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Be perfect. Therefore,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perfect라고 그러죠. 완전한 겁니다. 한글로는 온전하다.
3번 문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무엇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받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뭡니까? You act of righteousness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거야. Reward, 보상이죠. 보상. 보상을 받지 못할 거야. 14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몇장몇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6장 33절입니다. 33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33절이죠.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15번입니다. 무엇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무엇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씀은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Do not judge or you too will be judged. 비판이죠. 재판, 비판. 자, 16번입니다. 기독교의 황금률은 마태복음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자,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So in everything, do to others what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For this sums up, the law and the prophets. 이것이 율법이랍니다. 율법으로 sums up.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7장입니다. 황금률 7장. 17번 문제.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몇 장에서 몇 장까지입니까? 5장에서 7장까지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입니다. 18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마태복음 8장 20절이죠. 인자입니다. 19번 문제. 마태복음 9장 35절의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치시고, teaching, 전파하시고, preaching, 회개하라. 이건 아니죠. 이거는 세례 요한이죠. 병을 고치심, healing,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라고 했죠. 마태복음 9장 35절. 확인해 봅시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Jesus went through all the towns and villages teaching in their synagogues preaching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and healing every disease and sickness. 그렇죠? 회개하라. 이거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무엇이 적으니? 바로 안에 들어갈 말은요. 일꾼입니다. 일꾼. worker. 마태복음 9장 37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Then he said to his disciples, The harvest is plentiful, but the workers are few. 많다란 뜻이죠. plentiful. 일꾼입니다. workers. 21번 문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같이 지혜롭고 무엇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I am sending you out like a sheep among wolves. Wolves, 이거 늑대들이죠. Therefore be as shrewd as snakes and as innocent as doves. 뱀같이 shrewd하고 비둘기같이 innocent하라, 순결하라. shrewd 이게 아유, 셰르워드. 날카롭다. Shre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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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카롭다. 날카로워라. 이런 뜻이네요, 이게. 날카로워라. Shrewd. Shrewd하고, innocent하라. 얘기죠. Snake. Sip. 아, 답입니다. 답. 시프가 아니고. 비둘기, 답. 22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어느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인자는 무엇의 주인이니라? 무엇입니까? 안식일이죠. 사바스데이. 12장 8절이죠. 1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For the son of man is lord of the Sabbath. 안식일에 인자는 son of man이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죠. Lord. Lord. 주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Lord. 24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나온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의 말씀은 구약 성경 어디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25번 문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기록된 장은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16장입니다.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Peter answered,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16장 16. 6번 문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16장 24절이죠.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서 변화산상에 데리고 간 제자들이 아닌 것은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죠. 바울이 아닙니다. 야고보. 요한은 야고보의 형제, the brother of James. 이게 요한이 야고보 형제. 마태복음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After six days Jesus took with him Peter, James, and John, the brother of James, and led them up a high mountain by themselves. 그렇죠? 사울이 아닙니다. 28번 문제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복음 18장 20절이죠. 나도입니다. 29번 문제. 인자가 온 것은 무엇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김이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 목숨 대속물입니다. 복음 20장 28절입니다. 20장
just as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a servant,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목숨을 주려고 한다, as a ransom for many, ransom, 대속물이죠, 대속물, 대속, ransom, 노예나 죄인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대신 지불하여 구원함을 말한다. 이때 지불된 것을 대속물이라 한다. 민수기 18장 15절. 구약에서는 삶의 죄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뭐 번제, 소제, 화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게 다 여기 대속물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대신에 대신 번제가 되어주시고 소제가 되어주시고 화제물이 되어주시고 속죄물이 되어주시고 속건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이게 30번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무엇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죠.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여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여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It is written. 아, 기록되었을 때 he said to them.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My house will be called the house of a prayer. 기도하는 집. But you are making it a den of robbers. Den of robbers. 강도의 창고죠. den. 창고입니다. 이게. 다 쓰러져가는 뭐 그런 것. Den of robbers. 기도하는 집. 소굴. Den. Den입니다. Den. Den of robbers.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은 어떤 겁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고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헷갈릴 수 있죠. 22장 14절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금방 외워질 겁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고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For many are invited. 초청된 사람은 many, 많고 But few are chosen. 선택된 사람은 적다. Many invited, few chosen. 택함, 선택된 사람이죠. 적다. 32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도 무엇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무엇입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He just replied, you are in error. 오해하였다. In error. Because you do not know the scripture, 성경도, or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도. 33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달기 울기 전에 몇 번을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까? 세 번이죠.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Then Peter remembered the word Jesus had spoken before the rooster crows. Rooster 수탉이죠. Crows 울기 전에 울다. You will disown me. 나를 배신할 거야. Three times. 나를 아니라고 할 거야. 무엇 아니라고 하다. Disown. And he went outside and wept bitterly. 쓰게. 쓴 이런 뜻이죠. 이게.
심히 통곡한다. sun, 매우 통한 이런 뜻이. 통하게 눈물을 흘릴 거야. 세 번입니다. 34번 문제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26장 41절입니다. 'Watch and pray so that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Watch.' 깨어가 여기는 watch로 되어 있죠. The spirit is willing. 영은 의지가 있지만, but the body is weak. 육체는 약하구나. 그런 뜻이죠. 기도입니다. 골고다의 의미를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회골의 곧 이렇게 씁니다. 27장 33절이네요. 27장으로 갑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They came to a palace called Golgotha, which means the place of the school. School 이게 해골이죠. 해골의 곳, 해골의 장소, place. 여기까지가 마태복음입니다. 35번까지. 자, 36번부터는 이제 마가복음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37번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마가복음 1장 3절이죠. 38번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Fisher, Fisher이죠.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Come follow me, Jesus said,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Fishers. 39번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무엇을 부르러 왔노라? 무엇입니까? 죄인이죠. 2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On hearing this, Jesus said to them, It is not the healthy who need a doctor, but the sick.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죄인이죠. Sinners. 40번 문제입니다. 안식일은 무엇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Then he said to them, The Sabbath was made for man, not man for the Sabbath. 41번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보자. 누구든지, whoever does God's will is my brother and sister and mother. 형제, 자매, 어머니. 42번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땅의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마가복음 4장.
자, 3절부터 볼까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옵니다.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네 가지죠. 좋은 땅, 가시떨기, 얕은 돌밭, 길가. 네 가지입니다. 달리다 구음의 뜻은 무엇입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5장 41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굶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He took her by the hand and said to her, "Talita kum," which means, "Little girl, I say to you, get up." 일어나라. 44번입니다. 고로반 마가복음 7장 11절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11장입니다. 7장 11절로 갑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로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But you say that if a man says to his father or mother, whatever help you might otherwise have received from me is korban, that is a gift devoted to God. 헌물이죠, 헌물. 헌금, 뭐, 이런 거죠. devoted.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45번 문제입니다. 열리라라는 의미의 단어는 에바다죠. 에파타. 7장 34절입니다. 하늘을 우르르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He looked up to heaven and with a deep sigh said to him, "Ephphatha," which means be opened. Be opened. 열려라. 45번 문제. 46번 문제입니다. 7병 이외의 기적으로 몇 명이 배불리 먹었습니까? 약 4,000명이죠. 야, 마가복음 8장입니다. 8절부터 볼까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자, 이게 이제, 4,000명이라고 그랬죠? 4,000명. 분명히, 이게 4,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bout 4,000 me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7번 문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무엇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가복음 8장 36절. 목숨입니다, 목숨. 8장 3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What good is it for a man to gain the whole world, yet forfeit his soul? Forfeit. 박탈. Forf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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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탈이네, 박탈. 박탈당하면 자기의 soul이 영혼인데 영혼이 박탈당하면, 여기는 자기 목숨이라고 되어 있죠. 자기 영혼이 박탈당하면, 뭐가 좋냐. 그런 뜻이죠. 목숨, soul.
48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무엇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뭡니까 이게? 네, 믿는 자에게는 9장 23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If you can, said Jesus,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possible, 가능하다. 믿는 자죠. 49번입니다. 이르시되 무엇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죠. 기도 외에. 9장 29절이죠.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He replied, this kind can come out only by prayer. 기도하는 것 외에. 50번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무엇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무엇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10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He just looked at them and said, with men, this is impossible.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but not with God. 하나님은 아니야. All things are possible. 다 가능해.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가능하다. 하나님이죠. 51번 문제입니다. 내 무엇을 다하고 무엇을 다하고 무엇을 다하고 무엇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12장 10절입니다. 30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and with all your strength. 마음을 다하고 이게 뭡니까? 뜻인데 이게 soul이죠. soul을 다하고 mind를 다하고 strength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인드라는 게 여기는 뜻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heart는 목숨이죠. 마음은요. 마음은 heart죠. 그 다음에 soul이 목숨입니다. 영혼. 아까도 생명이라고 그 번역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뜻을 다한다. 이건 mind입니다. 힘은 strength.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그죠? Heart, soul, mind, strength. 1번입니다. 52번 문제입니다. 무엇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무엇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Watch and pray so that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The spirit is willing, but the body is weak. 도 53번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7장 59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죠. 마태복음입니다. 27장 59절.
볼까요? 57절부터 보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죠? As evening approached, there came a rich man from Arimathea named Joseph. 그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몇장몇 절입니까? 16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He said to them,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od news to all creation. 온 천하에 다니며. All creation이란 말은 만민에게란 뜻이 강하죠. 모든 피조물들이니까. 네. 16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All creation. 자, 여기까지가 마가복음입니다. 55번 문제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1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불가능은 없다. 56번 문제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뭐가 나셨으니 곧 무엇이니라?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Today in the town of David, a Savior has been born to you. He is Christ the Lord.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신이라가 아닙니다. 주가 있어요, 뒤에. 57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5장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to repentance. 죄인이 회개를 해야만 한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다만 죄인을 회개시키러 온 거야. Repentance, 회개입니다. 58번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무엇을 얻으리라 하시고 구원이죠, 구원. 8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Hearing this, Jesus said to Jairus, 야이로 얘기지, 야이로 딸, Don't be afraid, just believe, and she will be healed.
여기는 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힐이라고 되어 있죠. 고침을 받으리라. 나을 거야. 여기죠.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입니다. 59번 문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무엇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1번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9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Jesus replied, no one who puts his hands to the plow, 쟁기죠. And looks back, 뒤를 돌아보다, is fit for service in the kingdom of God. 합당하지 않다. Fit for service. 섬김에, 섬김을 수리해야 된다. 뭐, 그렇게 직역이 되네요. 합당하지 않다. 그가 섬기는 것은, 이렇게 손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look back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60번 문제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과 무엇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정갈을 밟는 거죠.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I have given you authority to trample on snakes. 자, 뱀과 정갈을 밟으며 and the scorpions. 뱀과 정갈을 밟으며 trample, trample라고 되어 있는데요. trample를 밟는다는 뜻입니다. 정갈을 밟으며 권능을 줬다고 그랬죠. authority and scorpions, snakes and scorpions, 뱀과 정갈이죠. and to overcome, 모든 능력을 제어할, overcome all the power of the enemy. 원수의 모든 힘을 overcome, 제어한다. Nothing will harm you. 너희들을 해칠 자가 nothing 없을 거야. Snake and scorpions. 61번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 성경은 어디입니까? 누가복음이죠. 10장 25절로 37절입니다. 10장 25절로 37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On the occasion an expert in the law stood up to test Jesus. Teacher, he asked,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What is written in the law? He replied, How do you read it?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He answered,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and with all your mind an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You have answered correctly. Jesus replied, Do this and you will live.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But he wanted to justify himself, so he asked Jesus, And who is my neighbor?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In reply, Jesus said, A man was going down from Jerusalem to Jericho when he fell into the hands of robbers, 강도죠, robbers. They stripped him of his clothes, 그의 옷을 벗기고, beat him, 그를 때리고, and went away, 도망갔어요. Leaving him, 그를 놔두고, half dead, 거의 반 죽었어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A priest happened to be going down the same road, and when he saw the man, he passed by on the other side.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So too, a Levit, when he came to the place and saw him, passed by on the other side.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But a Samaritan, as he traveled, came here, the man was, and when he saw him, he took pity on him. Pity, took pity. 그를, pity. pity 해줬다. 불쌍하게 여겼다. 얘기죠. 불쌍히 여겨. 그를 불쌍히 여겨. took pity.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He went to him and bandage. bandage가 상처죠. his wounds. 그의 상처에 싸맨다는 얘기죠. 싸맨다. bandage. bandage. 붕대죠, 붕대. band. band인데, bandage. 붕대를 감는 거죠. bandage. 그의 상처. wounds. 상처죠. wounds. wounds. bandaged his wounds. pouring on oil and wine. 기름과 포도주를 pouring 부었어요. Then he put the man on his own donkey. 도랑말, 나귀에다 태우고 took him to on in 여인숙이죠. and took care of him. 그를 치료했어요. 보호했어요. 간호했어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 이튿날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하룻밤을 같이 있은 거예요. The next day he took out two silver coins and gave them to the innkeeper. innkeeper, 여인숙 주인이죠. Look after him. 그를 돌보아주세요. He said, and When I return, 내가 돌아오면 I will reimburse. 자, 그러니까 상환하다. reimburse. reimburse. 상환해 줄게요. reimburse you for any extra expense. 나머지 잔금, 나머지 가격을 you may have. 갚아 줄게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Which of these three do you think was a neighbor to the man who fell into the hands of robbers?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The expert in the law replied. 그 율법사가 대답했죠. 그러니까 그 율법사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The one who had mercy on him.
Jesus told him, go and do likewise. 이와 같이 하라. 이처럼 하라.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입니다. 62번 문제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기록된 복음서는 어디입니까? 누가복음이죠. 선한 사마리아인, 부자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이죠. 19절로 31절을 보겠습니다. 19절로 31절이죠.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There was a rich man who was dressed in purple and fine linen and lived a luxury every day.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At this gate was laid a beggar named Lazarus covered with sores. 상처죠. Sores. 상처. 근데 두성이 covered with sores.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리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핥더라. And longing to eat what fell from the rich man's table. 그 부자의 상에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먹는 게 오래됐다는 뜻이죠. Even the dogs came and licked his sores. 그의 상처를 licked 핥더라. 핥아먹더라. Licked. Licked. 핥다. 핥다. 이런 뜻이죠. Licked.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The time came when the beggar died and the angels carried him to Abraham's side. The rich man also died and was buried. 장사되었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In hell where he was in torment입니다. 고통 중에 torment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he looked up and saw Abraham far away with Lazarus by his side.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So he called to him, Father Abraham, have a pity. 나를 불쌍하게 여기소서 have a pity on me and send Lazarus to dip the tip of his finger. 그의 손가락 끝을 찍어 dip in the water. And cool my tongue, because I am in agony in this fire. 이 불 속에서 괴로워한다. 이런 뜻이죠. 괴로워한다. Agony. 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죠. 31절까지.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But Abraham replied, Son, remember that in your lifetime you received your good things, while Lazarus received bad things. But now he is comforted here and you are in agony. 괴로움을 받는다.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26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And beside us all this, between us and you, a great chasm. 자. Chasm이네요. 차이, 단절, 빈틈. Chasm, a great chasm has been fixed. Fixed란 말은 메꿀 수 없다는 뜻이죠. 그 빈틈을. So that those who want to go from here to you cannot, nor can anyone cross over from there to us. 갈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He answered, Then I beg you, Father, send Lazarus to my father's house.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For I have five brothers, let him warn them, so that they will not also come to this place of torment.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Abraham replied, They have Moses and the prophets. Let them listen to them. 그렇지,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Now, Father Abraham, he said, But if someone from the dead goes to them, they will repent.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보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He said to him, If they do not listen to Moses and the prophets, they will not be convinced even if someone rises from the dead. 보람을 받지 않을 거야. Convinced. 확신한다. Convinced. 확신한다. 제가 있을지라도 응? 죽음으로부터 살아나는 자가 약간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보람을 받지 아니할 거야. 확신을 확신하지 못할 거야. 그런 거죠.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부자와 나사. 자. 63번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이죠. 누가복음 17장 4절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If he sins against you 7 times in a day, and 7 times comes back to you and says, I repent, forgive him. 회개한다. 그러면 네가 용서해라. 7 times. 7번이죠. 64번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문둥병자들 중 치료받은 후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입니다. 11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Now on his way to Jerusalem, Jesus traveled along the border, 경계죠. Between Samaria and Galilee.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서 As he was going into village, 10 men who had leprosy met. Leprosy 다음에 띄워야 되는데 그냥 붙어있네요. Leprosy가 나병 환자입니다. Met him, 그를 만났다. They stood a distance.
멀리 섰다는 거리가 먼 거리에 서서 거리를 두고 서 있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And called out in a loud voice, Jesus, Master, have pity on us. 우리를 피티하게 여기소서. 우리를 피티하게 가지소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When he saw them, he said, Go, show yourselves to the priests. And as they went, they were cleansed.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One of them. 그 중에 한 사람이 When he saw he was healed, come back, praising God in a loud voice. 한 명이죠, 한 명. One of them. 65번 문제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무엇하리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구원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The son of man came to seek, 찾아, and to save, 구원하려고 한다. What was lost, 잃어버린 자를. 구원입니다. 66번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어딥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누가복음이죠.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Jesus called out with a loud voice,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내 영혼을 허락하소서. When he had said this, he breathed his last. 마지막으로 숨을 쉬었다. 누가복음입니다. 67번 문제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가 기록된 복음서는 어디입니까?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God. And the word was God. 요한복음이죠. 68번 문제입니다. 빛이 무엇에 비치되 무엇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장 5절이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but the darkness has not understood it. It은 light입니다. 69번 문제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Yet to all who received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믿는 자입니다. 70번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무엇과 무엇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But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 Grace and truth came through Jesus Christ.
71번 문제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이 기록된 복음서는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The next day John saw Jesus coming toward him and said, Look,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72번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처음 보시고 붙여주신 별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개바입니다. 개바. 1장 41절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And he brought him to Jesus. Jesus looked at him and said, You are Simon, son of John. You will be called Cephas, which when translated is Peter. Peter, 베드로. 개바입니다. 거바라고 되어 있죠. 거바. 개바입니다. 73번 문제예요.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다나엘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 declared 선언했죠. 랍비 you are the son of God. You are the king of Israel. 나다나엘입니다. 74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한 사람은 누굽니까? 나다나엘입니다. 46절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 나사렛? Can anything good come from there? 나다나엘 asked. Come and see, said Philip. 75번 문제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최초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죠.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This is the first of his miraculous sign Jesus performed in Cana of Galilee. He thus revealed his glory and his disciples put their faith in him. 1절부터 봐야겠죠, 이거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시니 When the wine was gone, Jesus' mother said to him, They have no more wine.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Dear woman, why do you involve me? 나를 포함시키려 합니까? Jesus replied, My time has not yet come.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His mother said to the servants, Do whatever he tells you.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Nearby stood six stone water jars. 이게 항아리죠. And the kind used by the Jews for ceremonial washing, each holding from 20 to 30 gallons.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그러니까 20 혹은 30, 20에서 30 정도 돼 갤론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항아리란 얘기죠. 돌 항아리입니다. Stone water jars.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Jesus said to the servants, fill the jars with water, so they filled them to the brim. 아귀입니다. 입구, 브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Then he told them
Now draw some out and take it to the master of the banquet. Banquet, 연회죠. 잔치. Banquet, they did so.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And the master of the banquet tasted the water that had been turned into the wine, into the wine, into wine. He did not realize where it had come from, though the servants who had drawn the water knew. Then he called bridegroom aside. 신랑을 불렀죠. bridegroom, 신랑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And said everyone brings out the choice wine first, and then the cheaper wine after guests have had too much to drink. But you have saved the best till now.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This, the first of his miraculous signs Jesus performed in Cana of Galilee, he thus revealed his glory and his disciples put their faith in him. 그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겁니다. 자, 76번 문제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Jesus answered them, Destroy this temple, and I will raise it again in 3 days. 사흘입니다. 77번 문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거듭남에 관한 대화를 예수님과 나눈 사람은 누구입니까?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Now there was a man of the Pharisees named Nicodemus, a member of the Jewish ruling council.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He came to Jesus at night and said, Rabbi, we know you are a teacher who has come from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For no one could perform the miraculous sign you are doing if God were not with him.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In reply, Jesus declared,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I tell you the truth.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unless he is born again.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How can a man be born when he is old? Nicodemus asked.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Surely he cannot enter a second time into his mother's womb to be born.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Jesus answered,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I tell you the truth.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No one can enter the kingdom of God unless he i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Flesh gives birth to flesh, but the spirit gives birth to spirit.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You should not be surprised at my saying. You must be born again. 바람이 임의로 불매, the wind blows wherever it pleased.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You hear its sound, but you cannot tell where it comes from or where it is going.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 So it is with everyone born of the Spirit.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How can this be? Nicodemus asked.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You are Israel's teachers, said Jesus. And do you not understand these things?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I tell you the truth. We speak of what we know, and we testify to what we have seen.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But still you people do not accept our testimony.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I have spoken to you of all earthly things, and you do not believe.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How then will you believe if I speak of heavenly things?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No one has ever gone into heaven except the one who came from heaven, the Son of Man.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just as Moses leaped up the snake in the desert, so the Son of Man must be leaped up.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may have eternal lif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For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But to save the world through him.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Whoever believes in him is not condemned. Condemned가 심판받는 거죠. Condemned.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But whoever does not believe stands condemned already because he has not believed in the name of God's one and only Son. 그 정죄는 이것이니, This is the verdict. 정죄. 평결, 판정. Verdict. 자, 이미 판결이 났어요. 판결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Light has come into the world.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본 man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But man loved the darkness instead of light. 빛보다 빛 대신에 어둠을 사랑해요. Because their deeds were evil. 그들의 행동이 악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Everyone who does evil hates the light. 빛을 미워하고 악을 빛을 미워하는 악한 자들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And will not come into the light for fear that it is will be exposed. That it is exposed. 드러나다. Exposed. 노출하다 이런 뜻이죠. 이게 행위가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한다 그랬죠. Fear.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But whoever lives by the truth comes into the light.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So that it may be seen plainly that what he has done has been done through God. 말씀 나타내려 함. Plainly는 이게 그 나타내는 건데 이렇게 내려놓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고 뭐 형평하게 고르고 이런 뜻인데 이게. 명백하게, 솔직하게, 뚜렷하게. 그렇죠?
거듭남이구나. Reborn again, reborn again. 거듭남이죠. 니고데모입니다. 니코데모스. 니코데모스. 18번 문제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죠. 2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바로원에 들어갈 말씀은 물과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79번 문제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무엇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8절. 바로 안에 들어갈 말은 성령입니다. 3장 8절이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The wind blows wherever it pleases. You hear its sounds, its sound, but you cannot tell where it comes from or where it is going. So it is with everyone born of the Spirit. 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이런 뜻이죠. 성령입니다. Born of the Spirit. 80번 문제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 몇 명이었습니까? 5명이죠. 요한복음 4장 18절입니다. 4장 18절입니다. 18절. 너에게 지금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The fact is you have had five husbands, and the man you now have is not your husband. What you have just said is quite true. 진실. 참으로 사실이구나. 이런 얘기죠. 네 명입니다. 네 명. Five. 81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God is spirit.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And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영과 진리로. In spirit, 영과 in truth, 진리로 must worship. 예배를 해야만 한다. Worshippers, 예배하는 자는. 영입니다, 영. 영과 진리로. In spirit, in truth. 82번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무엇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양식이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자. My food, 나의 양식은, said Jesus, is to do the will of him, 그의 의지다, 의지라는 거죠. Who sent me, 나를 보낸 것은, and to finish his work, 그의 일을 끝내는 것이다.
완전히 이룬다고 되어 있는데요. 끝낸다고 되어 있죠. To finish. 완전히 이루는 것은 끝내는 겁니다. My foot, said Jesus, is to do the will of him who sent me and to finish his work. 83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병자는 몇 년 동안 병에 걸려 있었습니까? 38년이죠. 요한복음 5장 5절입니다.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One who was there had been an invalid for 38 years. Invalid. 38년 된 병자. Invalid. Invalid 보겠습니다. 무효. Invalid. Invalid. 무효. 병약한 이런 뜻이죠. Sick. Valetudinarian, cranky, weakly, sickly, 병약한 이런 뜻이죠. 병약하다. 병자가 있더라. Invalid, invalid, invalid입니다. 38년이죠. 요한복음 5장 5절. 84번 문제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요한복음이죠.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Jesus said to them, My Father is always at his work to this very day, and I do, and I too am working to this very day. 이제까지 일한다. Very day. 바로 그날. Very day. 바로 그날까지 일한다. 바로 그. 바로 그. 바로 그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이제까지 very day 이 그날까지 이런 뜻이죠. 그리고 나는 나도 역시 일한다. 요한복음입니다. 85번 문제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무엇으로 옮겼느니라. 영생 생명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I tell you the truth. Whoever hears my word. 내가 내 말을 듣고 and believes 또 나를 보내신 줄 믿으면 believes him who sent me 이를 믿는 자는 has eternal life 영생을 얻는다 has eternal life 영생이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will not condemned 정죄를 받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He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사망에서 생명으로부터 건너갔다. 건너갔다는 거죠. Cross over. 건너서 넘어갔다. 넘어서 건너갔다. 이런 뜻이죠. Cross over.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간 거죠. 뛰어넘은 거죠. I tell you the truth, whoever hears my word and believes him who sent me has eternal life and will not be condemned. He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 eternal life, 생명입니다. 86번 문제입니다. 너희가 무엇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무엇을 연구하거니와 이 무엇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죠.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You diligent study. 부지런히죠. Diligently. Diligently study the scriptures. 성경이죠. Because you think that by them you possess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 알고. Eternal life. 영생을 소유하는 줄 알고. 연구하거니 부지런히 공부하지만, 공부하고 있다, 너희들은. These are the scripts that testify about me. 그 성경은 나를 증언하는 거야. Testify. 자, 그러니까 scriptures, 성경이죠. 87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어디입니까? 다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Jesus answered, The work of God is this, to believe in the one he has sent. 자, 요한복음이죠. 88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 55절입니다. 6장 55절요. For my flesh is a real food and my blood is a real drink. 참된 음료, real food. 아, real drink, 참된 음료죠. 참된 양식, real food. 내 살이죠. My flesh. 내 피, my blood. 참된 양식. 참된 양식입니다. Real food, real drink. 89번요. 사람이 무엇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If anyone chooses to do God's will 하나님의 뜻을 여기는 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선택한다고 되어 있죠. 선택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He will find out whether my teaching comes from God or whether I speak on my own. 내가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나를 가르치는 건지 나에게 교훈이 되는 건지죠. 가르치다, 교훈. 알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3번 하나님의 뜻, God's will, God's will입니다. 90번 문제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입니다. 7장 38절요.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Whoever believes in me, as the scripture has said, 성경이 말하기를 Streams of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의 흐름이 생수의 강, 이거죠. Will flow from within him. 그 배에서 그가 가지고 그로부터 흘러내릴 거야. 생수의 흐름, 생수의 시냇물, 뭐 이런 거죠. Stream, 살아있는 물. 그래서 정답은 생수의 강입니다. Stream of living water. Stream of living water. 생수의 강. 91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32입니다. 31-32.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To the Jews who had believed him, Jesus said,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If you hold to my teaching, 내가 가르치는 교훈에 너희들 내 교훈을 너희들이 잡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You are really my disciples. 진리를 알지니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그러죠? 내 disciples가 되고 true 진리를 알지니 92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는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어디입니까? 다시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는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He who belongs to God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God hears what God says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The reason you do not hear is that you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is that you do not belong to God belong은 속한다 이런 뜻이죠. 요한복음이죠. 93번요. 실로암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았다. 9장 7절이죠. 9장 7절로 갑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Go, he told him, what's in the pool of Siloam.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This word means sent. Sent입니다. 보내다. 보내다.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보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So the man went and washed and came home seeing. 보게 되었다는 거죠. seeing. 밝은 눈으로 왔다는 얘기는 보게 되었다. 볼 수 보고 있음으로 집으로 올 수 있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실로암은 sent,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죠. 자, 94번 문제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The thief comes only to steal.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Kill and destroy. 내가 온 것은 I have come.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that they may have life. They가 양입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And have it to the full. 가득 차게 채워주려고 그러는 것이다. 10장 10절이죠. 95번 문제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없느니라. 뭐죠? 영생이죠. Eternal life.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I give them eternal life.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And they shall never perish.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No one can snatch them out of my hand. 내 손에서 그들을 snatch 할 수 없다. 아무도 no one. 영생이죠. 96번입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무엇이라 하셨거든. 요한복음 10장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했습니다. 10장 35절요. 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If he called them gods 신이라 하셨거든. 그들을 신이라고 부른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성경을 피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To whom the word of God came and the scripts cannot be broken. 성경을 부수뜨릴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자 그래서 신입니다. 신과 97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예수가 마르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11장 25, 26절입니다. 자, 25, 26절인데요.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On his arrival. 아, 이것도 오래돼가지고 다 까먹었네요. 영어 단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봤던 영어 단어들이 기억이 나긴 나는데, 오래돼가지고,
다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제가 지금 찾아가면서 예, 기억을 되짚으면서 이게 하고 있거든요. Arrival 이게 도착하다라는 뜻인데 발음이 기억이 안 납니다. Arrival? Arrival. Arrival 맞아, Arrival.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이게 이제 그가 도착했을 때 Jesus found 예수님이 이제 발견한 거죠. That Lazarus had already been in the tomb for 4 days. 4일 동안 무덤에 있었다. 벌써 이미 뭐 이런 뜻이죠. 무덤에 4일 동안 들어가 있었다. 라자루스가 나사로가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더라. Bethany was less than 2 miles from Jerusalem. 예루살렘으로부터 2마일쯤. Less than 약 이건 뭐 less than도 기억이 잘안 나네요. 이하죠, 이하. Less than. 이하. 이상 이하 할때그 이하입니다. 2마일쯤 되더라. 이게 오리라고 되어 있죠. 이 오리가 2마일입니다. 19절입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and many Jews had come to Martha and Mary to comfort them in the loss of their brother. 그 오라비의 loss, 오라비의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로스는 뭐 잃어버리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게 손실이나 낭비 뭐 돈의 상실 상실로 번역하면 좋겠네요. 그들의 남자 형제죠, 브라더는 남자 형제에 대한 상실. 지금 뭐 죽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아픔 뭐 그런 거죠. 너를 이제 뭐 하러 왔다? 컴포트, 위로하러 온 거예요. 위로하러.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서 맞이했어요. When Martha heard that Jesus was coming, she went out to meet him. But Mary stayed at home. 벌써 이제 이게 이중 구조가 성립이 되죠. 마르다는 나가고 마리아는 앉아 있고.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Lord, Martha said to Jesus, If you had been here, my brother would not have died.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But I know that even now God will give you whatever you ask.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Jesus said to her. 지금 마르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Your brother will rise again.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뭐 살아나죠, 당연히. 부활할 때요. 지금 말고 그 얘기죠. 지금 살아난다는 게 아니라 마지막 부활 때 살아난다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르다는. 근데 예수님의 얘기는 그게 아니죠. Martha answered, I know he will rise again in the resurrection at the last day.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죠. 그건 알아요.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He who believes in me, 나를 믿으면 will live, 살 것이고, even though he does, 죽어도 살 거야. Even though, 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거야. 26절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and wh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Wi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27절입니다. 지금 마르다가 이제 하는 얘기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Yes, Lord. She told him. I believe that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God. Who was to come into the world? 28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And after she had said this, she went back and called her sister Mary aside.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The teacher is here, she said, and is asking for you. 너를 부르신다. 너에게 질문하신다. 뭐 이렇게 직역이 되죠. 부른다는 말이 29절입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When Mary heard this, she got up quickly and went to him.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Now Jesus has not yet entered the village, but was still in the place, palace where Martha had met him. 자, 25절, 26절. 예수와 마르다 얘기였죠. 98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로 닦은 사람은 누굽니까? 마리아죠.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1절부터 볼게요. 유월절 엿새 전에 Six days before the Passover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Jesus arrived at Bethany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Where Lazarus lived whom Jesus had raised from the dead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Here dinner was given in Jesus' honor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식사, 저녁 식사를 대접했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르다 served 했어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While Lazarus was among those reclining at the table with him. 자, whistling. 발음이 어떻게 되는 법이죠? Reclining, 기대어, 이렇게 기대어 앉는 거죠. Reclining, 기대어 앉는 겁니다. 이렇게 기대어서, reclining. 아, reclining at the table with him. 테이블에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어 앉는 거죠.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Then Mary took about a pint of a pure nard. 자, 이게 나드 한 근이라고 그랬는데요. Pint네. 자, 야드 파운드법에 의한 액량의 단위로서 1파운드는 1갤런의 8분의 1, 영국에서는 1파인드가
파인트가 0.57리터고 미국에서는 0.47리터임. 미국 단위에서 부피를 재는 단위. 부피를 재는 단위입니다. 부피를 재는 단위. 아, 우리나라 말에 그, 아, 핀트가 틀렸어. 뭐 이런 말이 이게 초점을 뜻하는 네덜란드에서 온 말이네요. 브랜드 폰트. 브랜드 핀트. 브랜드 핀트. 네덜란드어로는 브랜드 핀트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핀토라고 하고, 한국에서, 한국으로 이게 건너와서 핀트가 되었네요. 초점이란 뜻인 초점. 부피를 재는 단위도 되고, 초점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한근이 이제 아까 그 이게 이제 이게 어가 붙었으니까 한근이죠. 한 핀트죠. 한 핀트. 아까 그 미국에서 재는 부피 단위니까요. 응? 예. 아, 미국에서는 0.47리터. 그러니까 0.47리터란 얘기네 이게. 은근히 그런가요? 예수의 발에 붙고 expensive perfume. 이게 그 expensive는 비싼 거잖아요. 비싼 향수네요. 비싼 향수, 비싼 향유. 예수의 발에 붙고 she poured it on Jesus' feet.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and wiped his feet with her hair.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And the house was filled with the fragrance of the perfume. Fragrance.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몸에 향기를 나게 하는 화장품의 총칭. 그 향기는 이제 fragrance를 쓰고 냄새는 smell을 쓰고 그러네요. fragrance는 향료, 향. 그러니까 누굽니까? 향유를 부은 사람. fragrance. expensive perfume이죠. 비싼 향유를 poured his feet. 그의 발에 부은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99번 문제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유명한 말이죠.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I tell you the truth.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unless a kernel of wheat falls to the ground and dies. 그는 죽지 아니하면 미리 땅에 떨어져. 알맹이네, 알맹이. 알맹이네, 커널이 알맹입니다, 이게. 알맹이. 휘트는 밀이잖아요, 밀. 한 알의 밀. A kernel of wheat. 떨어져서 falls to the ground, 땅에 and dies, 죽지 unless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it remains only single seed. 하늘 그대로 remains 남겨질 것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But if it dies, it produces many seeds. 많은 seeds. 열매. 얘는 열매라고 되어 있네요. seeds. 씨인데 씨를 생산하느니라. 12장 24절이죠. 100번 문제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영광이죠. 12장 43절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They loved the praise from man more than praise from God. 이 praise란 말이 이게 상이란 뜻도 있고 자존심이란 뜻도 칭찬, 찬미가 맞겠네요. 찬미. 사람의 찬미를 하나님의 찬미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101번 문제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A new command I give you,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as I have loved you,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by this all men, by this all men will know.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But this all men will know. 모든 사람이 다 알 거야. That you are my disciples.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을. If you love one another.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이죠. 102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몇 절입니까? 6절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103번입니다. 보혜사의 의미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보혜사의 의미가 아닌 것은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인데요. 1번입니다. 1번. 능력자. 14장 6절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자, 14장 보혜사. 아, 16절입니다. 16절. And I will ask the Father and will give you another counselor죠. 상담하는 사람, 보혜사, to be with you forever.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카운셀러라고 나와있는데 상담자, 보혜사,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죠. 능력자, 이게 틀렸습니다. 104번이죠. 무엇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무엇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P.S. I live with you. 내가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에게 평안을 남겨줄게.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My peace I give you.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I do not give to you as the world gives.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and do not be afraid. 4번. 105번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무엇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I have told you these things.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So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In this world you will have a trouble.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But take heart. 마음을 추스려라. I have overcome the world. 나는 세상을 뛰어넘었다. 이겼다. Overcome. 자, 106번 문제입니다. 무엇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Now this is eternal life that they may know you,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 107번입니다. 그들을 무엇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파라온에 들어갈 말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7장 17절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Sanctify them by truth.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Your word is true. 진리. 108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십자가 위에 붙인 펜은 몇 개국으로 쓰여졌습니까? 3개국입니다. 19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Many of the Jews read this sign for the place where Jesus was crucified was near the city.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And the sign was written in Aramaic, Latin, and Greek. Aramaic, 히브리어, 로마, 라틴, 로마어, 그 다음에 헬라말, Greek, 그리스어죠. 3개국입니다. 그죠? Aramaic, 로마, 라틴어, 그 다음에 헬라어, Greek. 로마, 헬라. 자, 네. 109번 문제죠.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우리 그 외우는 거 있죠. 용낙 모기 갈승혼. 그죠? 혼. 용낙 모기 갈승혼.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다 이루었다는, 다 이루었다가 마지막이 아닌데. 아,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죠.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가 여기서는 제일 먼저죠. 뭐. 그 다음에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그 다음이고요. 갈,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나를 받으소서. 이게 4번인데 19장 30절.
답이 틀린 것 같은데요. 예수께서 심포도, 아, 요한복음이니까.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When he had received the drink, Jesus said, "It is finished." With that, he bowed his head and gave up his spirit.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이라고 앞에 보기를 써야 되는데, 뭐 어쨌든 다 이루었다. Finished. 110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복음서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but these are written,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that you may believe that Jesus is the Christ.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And that by believing you may have life in his name. 20장 31절이죠. 그 다음에 111번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는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1장 25절입니다. 마지막이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Jesus did many other things as well.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if every one of them were written down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I suppose that even the whole world would not have room for the books that would be written. 그 책, 그 기록된 책을 놓아둘 방이 이 세상 전체를 다 보아도 부족할 거다. 그런 뜻이죠. 없다는 거죠. 책을 놓을 데도 없다. 그런 뜻이죠, 이게.